그러면 지금 저희가 윤영철 아래쪽에 있는 사원 중에 근데 몇 명을 조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화면을 조금 최대화 시켰었는데 다시 이렇게 최소화 시켜 놓고 시작을 할게요. 넘어가서 우리 유영규 아니 유원규라고 나와져 있는 사원 등록을 좀 해볼게요. 자, 유원규 씨는 대표이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입력을 하면서 우리 다른 점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컨트롤 F3번 누르는 거, 대표이사는 고용상재 가입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부분까지 설명 다 드린 거고요. 자, 유원규 씨 내용 가지고 입력합니다. 근데 입력할 때 조심할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탭 하나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다음 라인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셔야 돼요. 다른 사원에 넣으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인적 정보 탭에 가셔서 유원규 씨, 네, 지금 현재 내국인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부터 조금 빨리 넣을게요. 자, 770217, 1288960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남성이고요. 생년월일, 양력, 뭐 전화번호, 비상 연락망 이제 안 넣을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데 네, 이 부분 세금에 꼭 영향 주는 거 아니니까 하는 거 해봤으니까 필요 없는 거 그냥 다 생략할게요. 자, 주소도 입력 안할 거예요, 여러분. 자, 내려오시고 세대주 여부는 선택할게요. 자, 세대주 여부에 가서 봤더니 현재 이 사람은 여예요. 지금 보시면 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리 부로 되어 있는 거 여로 바꿔줍니다. 자, 현재 이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장애인 구분은 비해당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국적 관리용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부분 사용하시면 되죠. 자, 대한민국 선택. 자, 종교정사자 아니에요. 그대로 엔터. 자, 국적의 신고용.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국적에는 KR을 써요. 그럼 여기다 그냥 KR을 한영키 눌러주시고 여러분 치셔도 괜찮아요. 아시면. 꼭 코드 도움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거주자입니다. 내려오시고 거주주기 코드도 KR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뜨리지 마시고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재직정보 탭에 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 입사일자 부분에서 위에 입사정보에서는 수정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네 입사일 그룹 입사일 동일하게 할 거고 재직형태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넣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세요. 자 근데 근무정보는 다르게가 있죠. 자, 지금 유원규는 관리부이고요. 상용직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종이 나오네요. F2번 눌러주시고 사무직입니다. 그럼 사무직 선택해 주고요. 자, 급여 형태. 이 회사는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슨 형태를 주고 있다? 월급 형태를 주나 봐요. 그러면 급여 형태 자리에 가시면 지금 월급, 연봉, 일급, 시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월급이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월급을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 뒤에 가서 호봉 선택의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근무주나 프로젝트 관계 없고요. 직급은 현재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과 직책 동일하죠? 그럼 대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 치시면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는 직무수당은 주고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직무코드 넣은 거 없고, 분류코드 없고, 퇴직은 안 했습니다. 그럼 엔터를 치시면 다음 라인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럼 다시 올라오셔라. 자, 다시 올라오시고, 이제 급여 정보에 갑니다. 자, 분명히 급여 정보에 가셔서 우리가 점검할 건 월급으로 들어가는 대리. 자, 그러면 우리는 호봉을 적용하겠다. 그럼 여기 호봉의 코드에서 F2번 누르셔라. 근데 저희 호봉이 안 들어오는데요. 누가요? 금액이. 그러면 반드시 어디 갔다 오셔라? 호봉 탭을 등록해 가셔라. 자, 이 사람은 현재 호봉 3호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3호봉 선택하시고 확인. 자, 계정 유형에 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 대리예요. 그러면 임원 계정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쓰겠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임원이 아닌 건 사원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사원. 그럼 200번 코드를 선택해야 회계 처리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자, 국외소득 관계 없으니까 비해당. 자, 이 사람 앞에서 사무직이었어요? 생산직이었어요? 사무직. 그럼 무조건 생산직 초급여는 뭐로 간다? 과세로 간다. 비과세가 아예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파견 근로자 아니고요. 학장은 상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감면 유형 해당성 없으면 내려옵니다. 급여 이체 은행은 국민은행에 983을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983-29- 우리 37436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없는 건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연금의 형태는 뭐로 가시자? 국민연금. 그럼 국민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국민연금란에 가서 멀티를 선택. 자, 여기다 직접 치는 게 아니고요. 멀티를 선택. 자, 그러면 여기 보수 월액을 넣어주시면 되죠. 264만 원이네요. 자, 264만 원. 우리 486만 원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다 넣어주시면 되고, 엔터. 그럼 이 금액에 4.5가 계산돼서 우리는 11만 8,800원이 들어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고용보험. 우리 이 사람 임원 아니에요. 대표이사 아니니까 고용보험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가입해야 되죠? 그럼 이 자리를 열어두시는 게 맞고, 여기 보수 월액은 264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것만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거든요. 그래서 0.8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1,120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 들어옵니다. 그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자, 그리고 264만 원 입력할게요. 자, 264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제 거는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오시면 넣으셔서 반영시켜 주세요. 저는 다 수동으로 별도로 다 고칠게요, 여러분. 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다 넣어서 금액 나오면 그냥 무엇하시라?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노조 가입 여부가 있어요. 자, 우리 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부로 가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고용보험 여부에 대표이사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리누리 관계 없다고 갈 거고요. 자, 부양가족은 여기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하자. 자, 그리고 이 사람 월급직이에요, 연봉직이에요, 월급. 그러면 책정 임금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넣지 않아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면, 윤영철 씨는 지금 무슨 부분? 재직 정보에 갔더니 연봉제이더라. 그래서 우리 급여 정보에 가서 무슨 부분? 책정 임금을 넣어줘야만 급여 계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었던 거예요. 유형규랑 비교해 봤을 때.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유영규는 지금 현재 사무직의 월급직이기 때문에 누가 입력에 빠지면, 호봉에 빠지면 급여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설정을 잘 하셔라. 됐을까요? 차이점 봐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박기철, 박동현은 개인적으로 넣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누구까지? 이우영까지. 자, 우리 조영민을 넘어갈게요. 486페이지에 있는 조영민. 자, 일단 조영민 쪽 넘어가 주시고, 우리 입력을 인적 정보부터 정리할게요. 자, 조영민에서 인적 정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도 페이지 좀 이동할게요. 자, 요 부분의 정보. 자, 주민등록번호는 7710이네요. 네, 771022129924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남성이고 다른 사항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옵니다. 자, 우리 주소도 그냥 생략하자고 했으니까 내려와 주시고, 누구부터? 세대주 여부부터. 자, 이 사람은 세대주가 여로 되어 있네요. 거주자이고요. 자, 그러면 세대주 여는 무엇으로 여로 바꿔주시고, 자, 이 사람 지금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 비해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비해당으로 고쳐줍니다. 됐을까요? 자,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 종교 종사자 아니고요. 자, 신고용 국적 환영키 눌러주시고 KER이라고 넣어주시면 들어온다고 했었죠. 자, 거주자 구분 거주자로 갑니다. 그리고 거주지구 코드도 KR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 듣나요? 자, 그러면 조영민과 관련된 인적 정보는 정리가 됐어요. 별로 특이한 거 없죠,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건 세대주 여부 자리라든지 장애인의 자리, 이 부분, 거주자 자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입력했던 거하고는 다른 점은 없었네요. 자, 조영민 재직정보 탭에 갑니다. 그러면, 자, 입사정보 쪽에서는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시고,
자, 그리고 우리 근무정보에 갔더니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 소속? 생산부. 그리고 이 사람 상용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부 소속이면 우리 관리직으로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장 근무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직종에 가서 누구를 선택해 주셔라? 생산직을 선택하셔라. 자, 이 회사는 생산직인 경우에는 여러분, 호봉은 적용하지만 시급으로 계산하겠대요. 한 시간당 얼마. 그래서 근무한 시간에 곱하기 시급. 이 형태에. 자, 그러면 뒤에 그 급여 정보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앞에 급여 형태도 달라지고요. 그럼 급여 형태 가셔서 우리는 시급이라는 4번을 선택합니다. 자, 프로젝트 근무 쪽 관계 없고요. 직급은 생산사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산사원을 넣을게요. 그래서 생산사원 입력. 여러분, 생산이라고 넣어주시면 하나밖에 없어서 검색이 되죠. 자, 직무부터 분류코드 퇴직 사유는 입력한 거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입력했던 종업원들하고 다른 점은, 자, 지금 재직 정보가 싹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쵸? 생산부, 생산직, 시급.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다르고요. 자, 급여 정보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호봉에서 F2번을 누르시면 우리 유원규라고 하는 사원을 넣었을 때는 아니, 월급의 의미였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한 달치에 대한 기본급의 금액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당의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몇 호봉이라고 했냐면 3호봉 간대요. 그럼 12,000원.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정의 유형은 이 사람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 그러면 우리는 500번대 제조 원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300번 제조 계정을 선택합니다. 자, 국외 소득 유무 우리 관계 없어요. 해외 근무자라고 한적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산직 총급여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 비과세이고 3천만 원 이하로 둘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아, 이 사람 생산직이거든. 그럼 여기 생산직 총급여 매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확정된 총급여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이 자리를 반드시 비과세 쪽으로 꼭 바꿔주셔라. 그래야 세금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요게 이제 다른 점. 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학자금 상환 여부, 우리 해당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감면도 해당사항 없고요. 은행은 넣을게요. 그럼 제가 왜 은행을 다 넣냐면 뒤에 가서 은행별 현황을 봐야 될게 있거든요. 우리는 신한은행을 넣겠습니다. 자, 계좌번호는 239-29-1992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거 지우고 싶으시면 우리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내려오셔라. 자, 그리고 연금의 유형은 국민연금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국민연금 자리 가셔서 우리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국민연금 보수월에 넣겠습니다. 이러면 190만 원이면 진짜 최저임금 딱 맞춰진 거죠? 그쵸? 자, 어찌됐든 회사가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얼마? 85,500원 진수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옵니다. 자,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열어 두시고, 금액 19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은 저는 또 오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건강보험 누르셔서 우리 얼마, 여기 자동 계산에 190만 원 넣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넣어주시고요. 저는 따로 넣을게요. 자, 그리고 고용보험 여부에 이 사람은 대표이사는 아니죠? 그러면 부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다른 점. 여러분, 이 사람은 노조 가입 여부에 가서 봤더니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회사가 노조 가입된 종업원들을요, 대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세금 떼는 것처럼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 이론에 노사관계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노사관계에 가면 노동조합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 노동조합 형태 중에 체크오프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체크오프 제도가 뭐냐면 지금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를 줄때 무슨 부분? 노동조합비를 무엇할 수 있다? 급여에서 징수해서 회사가 갖고 있다가 노조에 넘겨주는 행위의 형태. 그게 체크오프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이 돼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조 가입이 불허되어 있는 사람은
급여에서 징수를 안 하겠지만 여로 되어 있는 사람은 급여에서 징수해서 갖고 있다가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럼 이런 회사에 근무하시면 예수금 계좌 하나 또 넣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예수금 그러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이것도 예수금의 계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연동이 될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도 중요해요. 자, 우리는 여로 갑니다. 됐을까요? 자, 내려오시면 되고요. 우리 부양가족 쪽은 추가적으로 입력할 건 없습니다. 따로 한다겠죠? 책정인구 관계 없어요.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 윤영철, 유원규와 다른 점, 이 사람은 재직정보 탭이 완전히 다 달랐죠? 그리고 급여 정보 쪽에 시급 들어갔고, 그리고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라는 게 다른 점.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뭔가요? 노조 가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이거 급여에서 공제하는 체크오프 제도를 쓴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급여에서 무엇 해야 된다? 공제해야 된다. 우리 이거 공제할 거예요, 여러분. 하는 방법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이제 마지막 나와져 있는 우리 새로 들어온 종업원 얘기를 해볼게요. 나입사시. 자, 우리 2020년도 모두 다 2021년도로 갈게요. 자, 금년도 1월 5일에 입사한 나입사시가 있고요. 자, 96년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습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했어요. 자, 언제 날짜로부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96년생이면 청년에 해당이 돼요. 그쵸? 청년. 자, 그럼 청년에 해당이 되면, 제가 나이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34살 가지고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청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면 유형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회사 제가 무엇으로 얘기한 적 없다. 우리는 대기업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 중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해당이 되면 요 부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상단에 무슨 버튼 눌러주셔라? 우리 사원코드 맨 마지막 나인에 오셔서 여기 사원 추가라는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요, 이렇게 나인이 하나 생겨요. 됐을까요? 그리고 코드는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코드. 자, 우린 2021 그리고 0105라고 넣을게요. 자, 입사일자로 사원코드 부여했고요. 사원명에 가셔서 우리는 나입사시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서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한다? 이 사람은 영업부 소속이네요. 부서 영업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F2번 눌러주시면 영업부 검색하실 수 있죠. 네, 영업부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는 인적정보 탭부터 볼게요, 여러분. 인적정보 탭. 그러면 우리 영문이나 한자는 안 넣을 거니까 그대로 내려오시고, 외국인. 자, 주민등록번호는 96040-1347126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남성이고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긴 뭐 다른 거다안 할게요, 여러분. 내려오시고, 우리 하단의 세대주 여부부터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세대주가 여이다, 부이다, 부이다. 그럼 세대주가 붑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다 갖췄는지 확인할 것. 자, 세대주 여부가 먼저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장애인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비해당해 주시면 되고요. 자, 관리용에 대한 국적은 대한민국, 종교종사자 아니고요. 자, 신고용 국적은 한영키 누르시고 KR 직접 넣을게요. 거주자 해당하는 거로 드렸고, 자, 거주지국도 KR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나 입사시 새로 들어온 사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정보 입력 다 끝났고요. 우리 이제 뭐로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재직 정보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재직 정보 탭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마실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스템 날짜가 오늘 날짜가 1월 19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입사를 1월 5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1월 5일날 입사했다고 사원을 1월 5일날 무조건 넣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 쓰신 분들이 무슨 실수하냐면, 입사일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시스템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다르다라면 무조건 고쳐라. 자, 우리는 2021년도 1월 5일로 갈게요. 자, 그룹 입사일 2021년도 1월 5일로 고쳐주시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퇴직과 재직 부분 요 자리는 그냥 설정칸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죠. 자, 이 사람 신입사원인데 우리는 뭘 적용하겠다? 수습 적용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수습 적용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메뉴 쪽을 하나를 갖다 올게요, 여러분. 자, 이 수습 적용에 지금 내용은 여기 적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료 일자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에 연동키로 들어오냐면 인사 급여 관리에 기초 환경 설정에 가시면 누가 있다? 우리 인사 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낼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출제를 어떻게 내냐면 아, 우리 나입사 씨 1월 5일날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해서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수습직이래요. 이해됐어요? 근데 뭔가 설정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체크해라? 인사 급여 환경 설정부터 체크. 거기다 요건 줘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우리 여기 되어 있잖아요. 3개월. 이런 얘기 주거든요. 근데 설정값이 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수습의 시작점은 어디부터이다? 우리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기초 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일단 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수습직 지급 기간이 우리 아무것도 아직 넣지 않았지만 기본으로 세팅값이 뭐로 되어 있어요? 수습직 지급 기간이 몇 개월? 3개월. 자, 요게 지금 인사정보의 수습직 여부 여로 선택하면 요거로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2개월로 바꾸면 2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린 뒤에 가서 여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수습직 적용하는 경우 특히 신입사원들 많이 적용하잖아요. 100%를 주는 회사도 있지만 제가 90%를 주기도 하고 80%를 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률이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요 자리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두 자리 뒤에 또한번 강조할게요. 자, 인사정보 등록에 일단 위치 확인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수습 적용에 버튼 누르시고 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입사일자 1월 5일을 기준으로 우리 수습 만료일은 4월 4일로 끝나죠. 그러면 딱세 달인 게 맞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설정값. 그러니까 지금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요 재직 정보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예요. 그래서 인사정보,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1번. 그 다음 재직 정보 탭에 와서 수습 적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료일자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합니다. 자, 요게 2번. 그리고 나서 급여 계산을 했을 때 급여가 계산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자, 이 종업원은 현재 직종은 영업부 소속이니까 누가 봐도 무엇이다? 사무직에 해당이 되죠. 자, 사무직 급여 형태는 우리 월급으로 주겠대요. 그러면 월급 선택을 합니다. 프로젝트와 근무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직급은 직책은 사원으로 줬어요. 그러면 사원하고 넣으시면 생산과 같이 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900번대 사원. 아, 코드가 보이네요. 그럼 900번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직무부터 분류 코드 퇴직 사원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은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무직의 월급직이니까 이 회사는 호봉 탭을 등록해서 호봉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급여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 호봉에 가서 F2번을 눌러주셔라. 그러면 이 사람 호봉은 1호봉이네요. 그러면 1호봉 200만 원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계정의 유형은 영업부 사원입니다.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사원 계정 200번 선택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반영. 자, 우리 국외 근로소득 있다란 얘기 없습니다. 자, 사무직이기 때문에 생산직 총급여는 무조건 뭐로 간다? 과세로 간다. 자, 파견 관련된 거 없고 학자금 얘기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상 감면이 돼요, 여러분. 감면. 자, 그럼 감면 유형에 가셔서 F2번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요 부분에 감면과 관련돼서 해당 사항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자, T11, T12, T13, 이거 국가가 만들어준 코드예요, 감면 코드. 자, 근데 그 부분이 50% 감면, 70% 감면, 90% 감면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입사한 종업원은 지금 이 감면 조항이 들어간다면 90% 감면 조항에 들어가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90% 감면. 근데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70%가 있고 50%가 있어요. 여기 이 회사가 계약 사업자였다라면 모든 종업원들이 감면의 코드가 같지 않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단 T13을 선택을 해볼게요. T13. 그러면 이렇게 T13이 나오면 우리가 세부상을 볼 수가 없죠. 90인지 70인지 50인지. 왜냐면 예전 사람 거를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멀티를 그냥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요 코드 보시고 아, 얘90% 감면자로 선택했구나. 아, 얘70% 감면자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몇 퍼센트인지는.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90%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하는 달을 기준으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끝나는 달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1월에 입사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끝나는 달은 우리 실질적으로 뭐 1월 4일이 끝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끝나는 달은 무조건 말일까지 그냥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일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 월로 끝나잖아요. 월로 시작해서 월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사실상 조금 더 받는 효과가 있긴 하죠. 자, 요 부분은 우리 넣어줄게요. 그냥 2021년도로, 2026년도로 그냥 업해서 갈게요. 자, 202101부터 우리 다른 회사에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자, 2026-0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감면유형 설정값 물어보면 반드시 꼭 확인해서 답변하셔라. 자, 급여일체 은행이네요.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민은행 들어가시고요. 계좌번호는 983-29-45789라고 줬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좌는 모두 다 지울게요. 자, 연금의 유형은 국민연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보수 월에 200을 줬으니까 200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확인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우리 눌러주시고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000원 나올 거고 확인. 그럼 반영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도 또 다시 누르셔서 어느 부분, 우리 여기 자동 계산에 넣어주세요. 저는 안 넣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서 반영되게끔. 자, 그리고 우리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 우리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은 대표이사 아니니까 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죠. 여부 자리. 자, 노조 가입 얘기할게요. 노조는 여로 했어요. 가입했단 얘기네요. 그러면 부를 뭐로 바꿔라? 여로 바꿔라. 자, 그래서 요거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더 입력할 건 없어요. 됐을까요? 계속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 자, 그러면 나입사 씨를 우리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러분 가는 자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반영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에 가서? 그럼 시스템 관리 들어갑니다. 자, 시스템 관리 가시고 회사 등록 정보에 가시고 사원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사원 등록에 갔을 땐 우리 원래 조영민까지 6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나입사 씨 추가 입력했네요. 자, 부서 자리 무엇으로? 우리 스페이스바로 다 지워서 공란으로 가면 모든 사원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나입사라고 하는 종업원 들어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채점이 아니니까 이런 건다 뭐로 물어볼 거예요? 클로요. 무슨 보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새로운 종업원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키를 가지고요? 사원 추가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정보는 사원 등록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사정보 쪽 나머지 부분 입력 안된거 여러분 꼭 입력하시고 프로그램 종료하실 것. 그래서 내일은 인사정보 이후에 나와져 있는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여기 반영하는 거안 했어요? 네, 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